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목소리 결정적 한방 제보 19 19위를 공개합니다. 보이스 피싱 모모의 복수. 지난 9년간 무려 20만 건 발생. 누적 피해액만 약 2조 4천억 원. 아... 전화 금융 사기 범죄인 이 보이스 피싱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많고 아직도 이걸로 당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자, 보이스 피싱 조직은요. 보통 해외 거점을 두고 국내 계좌 개설팀, 또 현금 인출팀, 송금팀 등 각 조직원의 역할을 세분화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게다가 일명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님으로 일망타진이 쉽지 않은데요. 자, 그런데 2019년 4월 중국에 본거지를 둔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자, 이들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보름 동안 5회에 걸쳐 3명으로부터 2,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요. 검거가 돼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점조직들이라 잡기 힘들다 그러던데 어떻게 그래도 증거가 있었나 보네요. 경찰이 이들을 체포할 수 있었던 건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 들고 도망하신 즉시 급정 처벌을 받겠습니다. 뭐지? 기사 번호. 이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요 경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입니다. 이 국내 현금 수거책이었던 그가 중국 본부로 돈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중국 본부에서 협박용으로 조직원의 신상 유무를 담은 영상을 미리 찍어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증거 영상을 제보하니까 누구냐? 아니, 돈을 안 보내? 두고 보자.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은 바로 중국 본부에 있던 공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상에 담긴 영상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송, 제보를 하게 했던 겁니다. 대박이다. 그리고 그 제보 덕분에 경찰은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추적해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반쪽만 잡은 거네요. 아니, 이게 어쨌든 간에 굉장히 괘씸했던 거죠. 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시작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같은 조직이라고 감싸는 거야? 너희를 제보한 게 중국 본부야. 뭐라고요? 아, 이놈 자식들이 이게 이씨. 중국 본부의 뒤통수를 맞은 피해자들은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 뭐야? 경찰은 중국에 있는 달인 조직원들도 역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아, 아니 어쨌든 뭐 나쁜 범인들의 착한 제보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음 좀 고쳐 먹으세요. 왜 저렇게 그러니까. 돈을 좋은 일 하시려고 발취하려고 합니까? 결정적 한방 제보 19 18위 공개합니다. 모모의 암수살인 고백의 진실. 2014년 일본 도쿄 경시청에 도착한 한 통의 제보 편지. 그런데 이를 본 수사관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년 전에 내가 두 명의 사람을 더 죽였습니다. 어? 본인의 살인을 제보를 한 거예요? 두 명을 더 죽였으면은 이미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한 명을. 살인 제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일본 3대 야쿠자 스미 요시카이의 전 보스 야노 오사무. 그는 2003년 권총을 난사해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이미 복역 중인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저지른 살인 외에 경찰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또 다른 살인 사건을 스스로 제보한 겁니다. 영화 암수살인 약간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 일본을 발칵 뒤집은 사형수의 암수살인 자백에 경시청은 범죄 조직 전담반을 투입, 실종자들을 대조해가며 수사에 돌입했고요. 사형수 야노의 제보와 조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이타마현과 가나가와현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드디어 2016년 사형수 야노의 말대로 1996년과 98년에 실종됐던 두 남성의 백골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와, 진짜였네. 밝혀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 야노는 이례적으로 2018년 또 다른 살인 사건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죽인 거 아닌데요. 경찰 양반들이 헛다리 짚으셨네. 아유, 억울해라. 아유.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며 무죄를 주장한 사형수 야노. 그런데 정말 더 뜻밖의 사실은 도쿄 지방법원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시체가 나왔다면서. 그 말을 갑자기 왜 바꾸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네. 사실 얼마나 많은 경찰이 그 몇 년 동안 수사에 매달리면서 힘들었겠습니까?
사형수 야노가 암수살인을 스스로 제보하고도 무죄를 받은 결정적 이유. 피고인은 사형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 고백을 할 동기가 충분해 믿을 수가 없다. 재판부는 사형수 야노가 거짓 제보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 사형 집행을 지연시키려 했다고 판단.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이상 지나고 사건 관련 관계자가 모두 사망한 데다 발견된 사체만으로는 사망 원인 등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발견된 시체는 뭐 누구였던 건지 뭐 밝혀졌나요? 지난해 사형수 야노가 숨을 거두며 안타깝게도 누가 두 사람을 죽였는지 그리고 야노가 어떻게 그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사건의 진상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범죄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 고인의 죽음을 밝혀주지 못할 망정. 거짓 제보로 이걸 이용하다니요. 하늘에서라도 제대로 반성하길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17일을 공개합니다. 199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한 유학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범인 중에 흑인이 있다라는 제보와 차량 번호판에 YZA라는 글자가 있다라는 제보를 근거로요. 당시 21살이었던 흑인 남성 체스터 홀먼을 용의자로 체포. 그리고 제가 범인 얼굴을 봤어요.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홀먼을 범인으로 지목한 한 노숙자의 결정적인 제보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홀먼은 살해 혐의가 인정돼 1993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난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범인이 아니라고요. 그는 누명을 쓴 수감자들을 도와주는 한 단체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단체 도움으로 2018년 홀먼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는데요. 그 결과 홀먼은 수감된 지 무려 2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증거도 많았고 홀먼이 범인이라고 한 제보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죄가 나오죠? 재수사 결과 범인 얼굴을 봤다고 증언하라고 경찰이 강요했어요. 당시 실적에 혈안이 돼 있던 경찰이 노숙자를 폭행까지 하며 홀먼을 범인으로 지목하라고 거짓 제보를 강요했던 겁니다. 자, 이 경찰의 제보 조작은 이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가 범인은 붉은색 바지를 입었고 안경이나 모자는 쓰지 않았다라고 제보했는데요. 사건 발생 이래 홀먼은 녹색 바지에 안경과 모자를 쓴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친구의 제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보자들도 사실은 경찰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실수로 뭐 다른 사람 공고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악의적으로 저 사람을 지목하고 한 거네. 경찰의 조작된 제보 때문에 28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홀만. 21살 청년이었던 그는 어느새 49의 중년이 돼 있었습니다. 아휴, 경찰이 조작한 거짓 제보에 희생된 대가로 980만 달러, 한화로 약 106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이죠. 저 사람 가족들도 야, 니네 집 아들 살인했대네. 뭐 이런 소리 들었을 거고. 그렇죠. 아이고. 그가 잃어버린 지난 28년의 세월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겁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16일 공개합니다. 모모모 알아본 제보자의 반전 과거. 지난해 4월 17일 미국 일리노이주 초라한 행색을 한 두 남성이 한 노숙자 센터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들을 보살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죠? 얼른 여기로 와주세요. 갑자기 노숙자들을 신고한 센터 원장 칼리. 아니, 따뜻한 차를 내주면서 대접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갑자기 왜 신고를 한 거죠? 두 노숙자의 정체는 사실 하루 전 위스콘신주의 한 교도소에서 탈출한 탈옥범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들은 성폭행, 납치,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강력 범죄자들로요. 자칫 탈옥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탈옥 사실을 한 경찰들은 그 즉시 감시 드론을 상공에 띄웠고요. 경찰견을 대동해 일대를 수색. 그리고 미 연방사구 FBI 투입. 그것도 모자라 미국 육군 병력까지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인력과 장비로 수색을 벌였음에도 탈옥범들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센터 원장 칼리의 제보 덕분에 큰 피해 없이 하루 만에 탈옥범들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센터장 그 칼리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죠? 제보자 칼리가 탈옥범들을 알아본 이유는 인상착의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입은 내복은 죄수들이 입는 내복이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예전에 입어봤으니까요. 사실 제보자 칼리는 과거 절도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범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탈옥범들이 입고 있던 회색 내복이 재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옷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던 거죠. 과거에는 비록 범죄자였지만 새 삶을 살고 있는 제보자 칼리. 지난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를 막고 이웃과 사회를 구한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우리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싸워나갈 거예요. 결정적 한방 제보 19, 15위 공개합니다. 1957년 12월 3일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놓은 납치 사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던 7살 여자아이 마리아 리돌프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리돌프를 찾기 위해서 지역 경찰은 물론 FBI 요원 60명 그리고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까지 동원, 수많은 인력이 투입돼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는데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을 정도로 미국 전역이 리돌프 찾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리돌프는 실종 5개월 만에 집에서 약 160km 떨어진 숲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유력한 용의자도 DNA 증거도 없는 상황. 결국 이 사건은 미궁 속에 묻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리돌프가 사망하고 무려 54년이 지난 2011년 7월 용의자인 잭 대니얼 맥컬로가 검거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태 안 잡히다가 어쩌다가 54년 만에 잡힐 수가 있죠? 54년 동안 묻혀있던 미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맥컬로를 용의자로 지목한 결정적인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아이 사라진 학명. 맥컬로가 그랬어. 누군가에게 알려야 해. 잭 대니얼 맥컬로의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두 딸들에게 아들의 범죄를 고백한 겁니다. 와, 어머니가 알고 계셨구나, 이걸. 아우, 저 말을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도 너무너무 불쌍하다. 사실 맥컬로는 사건 당시 마리아 리돌프의 이웃에 살던 17살 소년으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지만요. 사건 당일 공군에 지원하기 위해 시카고에 신체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주장. 알리바이를 대면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리돌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 딸들이 어머니의 유언을 제보. 2008년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수사 도중 맥컬로의 전 여자친구의 결정적 증언. 리돌프가 없어지기 전날 맥컬로에게 티켓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검표 도장이 찍히지 않은 미사용 상태의 시카고행 열차 탑승권이 발견된 겁니다. 어머니의 유언과 전 여자친구의 결정적 제보에도 불구하고 그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고요. 정황이나 심증은 이때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물리적 증거가 없다. 특히 50여 년 전 사건을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 판단할 수는 없다. 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결국 2017년 4월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맥컬로에게 무죄를 선고. 결국 이 사건은 다시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14위를 공개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이것. 2019년 9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박두리엠의 외진 곳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는데요. 사건은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의 운전사로 일하고 있던 18세 응우엔 카오에스는 시내에서 손님 두 명을 태우고 외곽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른 날 줄게. 아, 그건 안 되죠. 차비를 둘러싼 말다툼은 삽시간에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이때 갑자기 손님 한 명이 흉기를 꺼내 S를 무참히 공격, 살해한 뒤 휴대폰과 오토바이까지 훔쳐 도주한 겁니다. 그럼 흉기를 갖고 다녔던 뭐 강도였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사건 발생 이틀 뒤 가족의 실종 신고로 수색을 하던 경찰에 의해 S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이에 살인범을 찾아 수사에 나선 경찰. 결정적 단서는 물론 시신이 발견된 곳이 워낙 외지고 한적한 지역이라 목격자도 없는 상황. 수사가 난항에 빠지는가 했지만 바로 다음 날 하노이에서 155km 떨어진 옌바이 지역에서 S를 살해한 범인들을 검거하게 됩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 S 본인이 직접 남긴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다잉 메시지 같은 걸 남겼나요? 사건 당일 S는 범인들을 태우기 전부터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 지역은 위험해서 안 가요. 아, 좀 태워줘요. 급한 일이라 그래. 범인들이 원했던 목적지가 유독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한적한 지역이라 왠지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을 느꼈던 S. 그래서 범인들을 오토바이에 태우기 전에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게 이 사진을 보내줘. 몰래 찍은 범인들의 사진을 미리 친구에게 전송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친구는 S와 연락이 닿질 않자 해당 사진을 경찰에 제보했고요. 경찰은 친구가 제보한 사진 속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사건 발생 3일 만에 범인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그냥. 그러니까 거기 안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사진 한 장. 결국 범인 검거의 결정적인 키가 됐는데요. 위험을 직감한 상황에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남긴 절박한 제보가 아니었을까요? 결정적 한방 제보 19 13일 공개합니다. 64년 만에 가족을 찾은 사연은 2005년 스위스와의 국경 지역인 이탈리아 북부 아우스타 발토르넨체 계곡 해발 3,100m 지점에서 신원 미상의 유해가 발견됐는데요. 그러나 당시 기술로 유해 신원을 확인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흐른 2017년 이탈리아 경찰은 유해와 치아 등을 분석해 그를 키 약 175cm의 30대 남성으로 추정했고요. 또 당시 유해와 함께 발견된 스키 장비, 안경, 시계 등을 조사 해당 남성을 프랑스인으로 추정했습니다. 근데 진짜 긴 세월인데 그쵸? 저 가족들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단서들만으로 해당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 경찰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6월 말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SNS에 게재,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널리 공유해 많은 제보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누가 안다는 얘기 들릴 수 있잖아요. 제보가 왔습니까? 자, 이외 이 소식은 프랑스 내에서도 SNS를 통해 화제가 됐고요. 심지어 청취자 여러분, 혹시 1950년대 이탈리아로 스키를 타러 갔다가 실종된 남성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를 기다리는 많은 이들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며칠 뒤 이탈리아 경찰 SNS에 정말 기적 같은 댓글이 달립니다. 제가 이 사람을 아는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듣고 연락한 사람은 프랑스 여성 에마 나셈으로 해당 남성이 자신의 삼촌 앙리 르 마스네인 것 같다고 제보를 한 겁니다. 자,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삼촌 마스네가 1954년 당시 파리 재무부에서 일하다 스키 여행을 떠난 뒤 실종됐다고 합니다. 와, 아이고 가족이네 그러면. 그 가족이 또 우연히 저 방송을 듣고 제보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라디오 DJ가 큰 역할을 하셨네. 가족들의 DNA까지 채취해 검사한 결과 그는 프랑스인 앙리 르 마스네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느새 95이 된 마스네의 동생은요. 형에게 일어난 일을 영영 알 수 없을 거라고 포기했는데 그의 유고를 찾게 돼 기쁩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모모 때문에 잡힌 살인범. 2019년 4월 6일 아르헨티나의 멘도사에서 18세 나우엘 비탈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 사건 당시 CCTV에 범인의 모습이 찍혔지만 하필이면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장에 범인이 흘린 단서도 없고요. 사건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 수사가 난항에 빠지며 미제 사건이 될 뻔한 그때. 그 사람이 나우엘을 죽인 범인 같아요. 사건 이틀 뒤 경찰서에 걸려온
결정적인 제보 전화로 나우엘 살인범이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뭐를 알고서는 저렇게 제보를 한 거죠? 제보자가 범인을 확신한 이유는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니 뭐 가격 올리고 뭐 주소 쓴 거 보니까 네네. 이거 이렇게 물물 거래하는 그러게요? 그런 사이트에 올린 건가요? 중고 사이트인데? 네. 그럼 이게 왜요? 판매자가 SNS에 올린 중고 거래 게시물을 본 나우엘의 친구는요. 나우엘이 신고 있던 운동화가 SNS에 올라왔어요. 와.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범인이에요. 저게 심지어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이었어. 맞습니다. 야, 저도 너무했다. 야, 형이 진짜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냐. 잘 잡혔다 이 나. 진짜 유명 수신형 진짜. 사건 당시 나우엘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누군가가 SNS에서 판매 중이라고 제보했던 거예요. 우와. 이 운동화가 피해자인 나우엘의 것이란 걸 증명이라도 하듯 SNS의 사진 속 운동화에는 붉은 자국, 혈흔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진 살인범은요, 사건 당시 나우엘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뺏으려고 했지만 나우엘이 저항하자 그를 살해. 나우엘이 쓰러진 틈을 타 운동화를 빼앗고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나우엘을 살해한 다음 날 SNS에 떡하니 피해자인 나우엘의 운동화 판매 글을 올린 겁니다. 짜증나. 하지만 이 게시글을 보고 나우엘의 운동화인 것을 알아챈 한 지인이 경찰에 범인을 제보했던 것이죠. 너무 가슴이 아프다. 운동화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고작 운동화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람의 목숨이 그것 때문에 뺏긴 거. 나우엘을 살해한 범인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대 8년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대반전을 가져온 모모모. 2015년 4월 4일 오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지역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 마이클 토마스 슬레이저. 그런데 미등이 고장난 한 차량이 그의 눈에 띄었고 그는 차량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해당 차량을 멈춰 세웠는데요. 그런데 도망간다. 딱지 안 끊으려고 그러는 건 뭐,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차를 버리고 왜 도망가? 차량 도둑 아니에요? 차량 탈취범. 그런 게 많잖아. 교통 단속에 걸리자 갑자기 도주를 시도한 운전자 월터 라머 스콧. 사실 그는 과거 10여 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이력 때문이었는지 스콧은 경찰 슬레이저를 피해 달아났고요. 슬레이저는 곧바로 스콧을 뒤쫓았는데요. 그런데 도망가던 스콧은 돌연 경찰 슬레이저가 가지고 있던 페이저건을 빼앗아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낀 슬레이저는 어쩔 수 없이 스콧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요. 이후 스콧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이미 그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안타깝긴 해요. 아니 경찰도 얼마나 좀 트라우마가 있었겠어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발생 사흘 뒤인 4월 7일. 당신을 스콧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 슬레이저가 스콧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정당방위 아니었어요? 과잉방위로 봤나? 슬레이저가 체포된 이유는 그날의 진실을 담은 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근거리에서 그냥 아예 조준 사격을 했네. 몇 발을 쏜 거야 지금? 뭐야? 총을 저렇게 많이 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쏴 우리가? 그리고 병원 그리고 막 수갑 채우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한 기자님께서 얘기한 거랑 완전 내용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소름이다 이거. 유전 서스펙트야 이거. 이 정도면 완전 반전인데? 영상 속 스콧은 완전 비무장 상태고요. 슬레이저는 달아나는 스콧을 향해 무려 8발을 조준 사격해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미쳤어. 심지어 쓰러진 스콧 옆에 테이저건을 두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그러지 마. 아, 뺏었다라고 거짓말한 거구나. 네. 그러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소름돋게 스콧이 테이저건을 뺏어서 자신을 위협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라며 거짓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던 겁니다. 충격이다 이거 진짜. 경찰이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저런 보고서를 내지? 저 영상 하나 없었으면 그냥 완전히 묻혔겠죠.
사건의 대반전을 가져온 이 동영상의 촬영자는요, 당시 출근 중이던 청년 페이린 산타나였는데요.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엔 경찰의 보복이 두려워 동영상을 제보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건이 슬레이저의 진술대로 보도되자 산타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스콧의 변호사 측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천만다행이야. 정말로 저 영상이 없었다면 진짜 묻히는 사건이었을 텐데 너무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결국 2016년 12월 슬레이저는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한 산타나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만약 내가 희생자의 가족이라면 어땠겠어요? 꼭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정적 한방 제보 19, 11을 공개합니다. 대학 채팅방에서 생긴 일. 2012년 1월 국내 K대학교의 학내 채팅방.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대학생 A씨는 SNS를 통해 네덜란드 한 회사에 긴급 제보를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네덜란드에서 수사관들을 급파 한국 경찰과 공조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야, 이거는 뭔데 국제적인 공조수사까지 펼쳐진 거죠? 그러게. 당시 A씨가 채팅방에서 우연히 만난 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에요. 내가 바로 네덜란드 K사를 해킹한 사람이다. 낯짝 알지? 뭐? 네가 그 해커라고?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A씨는 이 외국인이 단순히 허풍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의 뇌리에 스친 한 가지, 바로 최근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해커들이 네덜란드인 80%가 사용하는 대표 통신기업 K사의 300여 대 서버에 침입, 통신 내용을 도청하거나 회선을 마비시킨 해킹 사건으로요. 해커들의 공격으로 약 200만 명의 이용자들이 이메일 등을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해커들은 한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 9개 나라를 넘나들며 주요 대학과 기관 서버들을 해킹, 그리고 해킹에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거래하는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 없이 우리나라의 대학교 서버에 침입해 자신들의 범죄를 과시했던 겁니다. 요즘에 워낙 인터넷에 뭐 잘못된 정보도 많고 익명성 기대가지고 장난 끌어올리고 막 뭐 허세 허풍 이런 거 많죠. 허풍 떨고 막 이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 있었을 텐데 혹시나 몰라서 나선 게 큰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자, 네덜란드 경찰과 한국 사이버 테러 대응팀은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커들의 아이디, 신원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네덜란드와 호주에 거주하던 두 국제 해커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 A씨의 제보는 대규모 인터넷 마비 사태를 막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니, 해커들이 네. 사실 그 어디서 해킹을 했는지 그 IP도 다 큰 오해하고 사실 역으로 추적해서 잡히는 게 되게 어렵게끔 그렇게 잘 숨어 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제보가 빨리 나왔던 게 아주 결정적이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둠 속으로 꽁꽁 숨을 뻔한 해커들을 잡아낸 빛 같은 제보. 어둠은 언젠간 밝혀진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9위 공개합니다. 모모 살인범을 잡은 제보. 2009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오키나와행 배를 타려던 살인범을 극적으로 검거. 당시 일본 언론들은 무려 2년 7개월 만에 검거된 살인범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야, 2년 7개월이면 어떻게 이렇게 오래 도망을 다닌 거죠? 그러게. 2007년 3월 살인범 이치야시 다스야는 영국인 영어 강사 린제이 호커를 성폭행하고 살해. 경찰은 이치야시를 검거하기 위해 전담 수사반을 꾸린 뒤 잠복과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였고요. 무려 천만엔, 당시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무려 2년 7개월이나 살인범 이치아 씨의 흔적을 수사했지만 수많은 허위 제보가 쏟아지고 수탁에 허탕을 치는 등 수사는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 넘는 도주국이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제보한 한 장의 사진 덕분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이건 뭐죠? 학생증 증명사진 같은 것 같은데? 이치아 씨는 아니죠. 누구야? 근데 이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쌍꺼풀과 오똑한 코, 얇은 입술까지 완전히 다른 인물 같지만 놀랍게도
이거 유치아 씨 본인의 사진이 맞습니다. 얼굴 바꿨구나. 성형수술? 네, 바로 바꿨네. 도망 다니고. 아니, 저 눈썹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꾸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이치아 씨 같아요. 사실 이치아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얼굴을 성형하며 페이스오프를 감행해왔던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 바늘과 실로 코를 꿰매고 입술을 자르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살인범 이치아 씨가 나고야 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은 뒤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던 의사는 사진 속 이치아 씨의 볼에서 사마귀 제거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과거 그의 볼에 있던 사마귀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제보했던 겁니다. 이거는 의사가 대단했네. 아, 잘했네. 자, 경찰은 의사의 제보 덕분에 이치아 씨의 새로운 수배 사진을 배포했고요. 마침내 2009년 11월 10일 배를 타고 도주하려던 이치아 씨를 목격한 한 선박회사 직원의 신고로 그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오프 살인범 이치아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이런 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에서 이걸 했다니까 정말 너무 공포스럽다, 정말. 결정적 한방 제보 싶고 8위를 공유합니다. 33년 만에 밝혀진 진실. 2012년 5월 미국 뉴욕의 경찰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33년 전 그 아이 당신이 죽였잖아. 네, 사실 제가 죽인 게 맞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33년이나 숨어있던 범인이 왜 범행을 자백하게 된 건지.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 맨하튼 당시 6살이었던 꼬마 에탄 파츠는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서 집에서 두 블록 떨어진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감쪽같이 사라진 파츠. 밝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아동 실종 사건은 각종 뉴스와 신문 일면에 보도되며 세상에 알려졌고요. 미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뉴욕 경찰은 물론 FBI까지 나서서 미국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요. 사라진 파츠의 흔적, 범인의 단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휴, 너무 안타깝네요. 아, 백주대낮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파츠가 실종된 지 4년 만인 1983년에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파츠의 실종일인 5월 25일을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선포.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 팩에 실종 어린이의 사진이 게재된 것도 이 파츠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저 정도로 캠페인까지 있었다면 뭐 정말 온 국민이 계속해서 이 파츠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죠. 아유, 안타깝네요. 결국 실종 22년 만인 2001년, 안타깝게도 파츠는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사건도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고요. 근데 저게 어떻게 실종이 됐건 사망이 됐건 어떻게 처리가 됐건 이 가족들은 어떡하냐고요. 가족들의 마음속에. 다만 시신이라도. 그럼.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원히 잊힐 뻔했던 파츠 실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이 사건 발생 31년 뒤, 2010년 맨하튼 검찰청에 사일런스 벤스 검사가 새로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파츠 사건을 재수하기 시작했고요. 얼마 뒤 뉴욕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예전에 그가 뉴욕에서 아이를 죽였다고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뉴저지에 사는 51세 남성. 페드로 에르난데스가 과거 한 아이를 살해했다는 제보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뉴욕 경찰은 즉시 에르난데스를 체포. 그리고 집요한 추궁 끝에 그가 33년 전 이 파츠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와, 솔직히 그냥 설마 하고 그냥 뭐 그 얘기 들었을 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정말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결국 에르난데스는 에탄 파츠 살해 혐의로 2017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8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은 살인범을 보며 파츠의 아버지는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운 건 그래도 오래된 사건을 집요하게 잊지 않고 수사했던 분들이거든요. 장기 비자 사건은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이라는 거. 어쨌든 저희도 뭐 아이를 찾는다는 제보나 이런 것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소녀를 지옥에서 구한 원더우먼. 지난 1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위치한 한 식당. 이 식당에 새해를 맞아 외식을 하러 4명의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주문하시겠어요? 여보, 뭐 먹을래? 우리 딸은 요거? 에이, 너 좀 가만 좀 있어! 이때 식당 매니저 플라베인 카발로는 잔뜩 풀이 죽은 소녀를 바라봤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소년의 얼굴과 팔에 든 거뭇거뭇한 멍자국들이었습니다. 아동학대인가 봐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카발로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놀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한 사정도 모르고선 무턱대고 경찰에 아동학대 제보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던 중 카발로에게 떠오른 아이디어. 그녀는 곧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 괜찮니? 라는 글씨를 적었고요. 소년의 부모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소년이 볼 수 있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본 소년은 괜찮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후 카발로는 다시 한번 정말 괜찮니? 라고 적은 종이를 보여줬고요. 소년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왠지 모를 미심쩍음이 남아있던 카발로는요. 몇 분 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쓴 쪽지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지야 소녀는 카발로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저분이 진짜 대단하시네. 소년의 사인을 확인하자마자 카발로는 곧바로 올랜도 경찰에 아동학대 제보를 했고요. 와. 이후 소년의 부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는데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경찰 조사 결과 소녀는 친모 크리스틴스완과 양부인 티무스 윌슨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1살 이 어린 소년의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고요. 아이의 몸무게는 또래 남자아이의 평균 몸무게보다 무려 9kg이나 적게 나갔을 정도로 말라있었고 그대로 방치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 예술가는 카발로를 원더우먼으로 묘사한 그림을 그려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주변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를 한 카발로. 그녀는 한 소년을 지옥에서부터 구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6위 공개합니다. 2018년 1월 미국 FBI에 걸려온 익명의 제보 전화. 플로리다에 사는 니콜라스 크루즈가 총기 난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니콜라스 크루즈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고 게다가 소총과 탄약을 구입해 자신의 SNS에 사진을 게재했다고 제보한 겁니다. 아이고 뭐야? 야 무서운 사건인데? 이거는 굉장히 네. 그 총기 난사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제보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뒤인 2018년 2월 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늦지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용의자는 학교 건물 안팎을 오가며 학생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격을 가했고요. 이 사건으로 무려 17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나오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범행 약 1시간 만에 경찰이 체포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크루즈였습니다. 그때 조사를 했었어야 되네. 아니 제보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당시 관할 지역인 마이애미 지부에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뭐 거짓 제보도 많은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제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총기 난사를 예고한 제보는 그 많은 제보 중에서 일단 우선순위로 조사를 해야죠. 지나치면 안 되는 제보였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FBI가 묵살한 니콜라스 크루즈에 대한 제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인 2017년 9월 한 너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 나는 전문적인 학교 저격수가 될 거다.
이 끔찍한 댓글을 단 사람의 이름 역시 니콜라스 크루즈였는데요. 이외 이 댓글을 본 해당 너튜브 채널 담당자는 곧바로 댓글을 캡처해 FBI에 제보. 그러나 당시 FBI는 댓글을 남긴 니콜라스 크루즈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2017년 10월에는요, 니콜라스 크루즈가 자신의 뒷마당에서 닭을 총으로 쏘는 모습을 보고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요. 또 뒷마당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해 두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 사인을 무시합니까? 사전에 네. 다 저런 게 있었는데, 너무 노골적이었는데. 17명의 목숨을 살릴 기회를 여러 차례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FBI.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요? 앞선 특종이 FBI가 시민의 제보를 묵살해 생긴 안타까운 소식이었다면요. 이번엔 FBI가 제대로 FBI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 보스턴의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전설의 갱스터 제임스 화이티 벌저. 그는 보스턴 윈터힐이라는 갱단의 두목으로 살인, 협박, 마약 거래 등 범죄 혐의 보고서만 200쪽이 넘는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FBI는 1995년부터 19명을 살해한 혐의로 잠적한 화이티 벌저를 인터폴과 공조하며 쫓았지만 그는 흔적 하나 없이 감쪽같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후 FBI의 수배 명단 1순위에 오른 그의 현상금만 무려 한화 약 22억 1천만 원이었고요.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들여 수년간 19개의 국에서 수사를 벌였으면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6월 화이트 벌저가 모습을 감춘 지 무려 16년 만에 FBI는 드디어 극적으로 그를 검거하게 됩니다. 오, 마치 16년이면 긴 세월인데. 그러게. 16년 동안 자취를 감춘 화이티 벌저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한 시민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역시. 2011년 FBI는 화이티 벌저의 여자친구 캐서린 브레이그가 함께 잠적했다는 사실에 주목. 16년 동안 찾아헤맸던 벌저 대신 그의 여자친구 캐서린을 수배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캐서린의 나이대인 60대 여성을 메인 타깃으로 주부들이 TV를 즐겨보는 낮 시간대에 현상 수배 광고를 집중적으로 방영했습니다. This is an announcement by the FBI. Have you seen this woman? The FBI is offering $100,000 for tips leading to Catherine Grieg's whereabouts. She is wanted for harboring James Whitey Bulger, a fugitive on the FBI's 10 most wanted list. 60-year-old Grieg is the girlfriend of 81-year-old Bulger. Call the tip line at 1-800-CALL-FBI. 그 결과 광고를 방영한 지 단 하루 만에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캐서린을 본 것 같아요. FBI는 제보 전화 내용을 토대로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의 한 아파트에서 화이티 벌저와 여자친구 캐서린을 체포. 자,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화이티 벌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여자친구 캐서린은 신분 위조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지금도 FBI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경찰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4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1997년 1월 20일 부산 교도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 범죄자가 화장실 쇠창살을 뚫고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새벽 6시 부산 교도소.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9살 신창훈 씨가 없어진 사실이 순찰 도중 발견됐습니다. 아, 기억하죠. 아, 당시 진짜 전국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매일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보도가 됐었고. 당시 신창원의 탈옥에 초비상에 걸린 경찰들, 신창원의 연고지는 물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통행 차량을 수색,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 그러다 그가 탈옥한 지 9개월 만인 1997년 10월 15일 경찰은 신창훈이 충남 천안의 한 빌라에서 다방 종업원 전 씨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경찰입니다. 신창훈 아시죠? 눈에 불을 켜고 바로 잠복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낌새를 채고 달아난 신창훈. 경찰은 허무하게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탈옥 1년여 만인 1998년 3월 6일 경찰은 신창원의 고향인 전북 김제에 차려진 검문소에서 드디어 신창원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신창호는 재빠르게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눈앞에서 따돌린 것만 무려 5차례. 국민들은 신창호를 잡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건 경찰과 마주쳤는데도 어떻게 도망을 쳤냐.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자, 그렇게 신창원의 행적이 또다시 오리무중이었던 그때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입니다. 야, 녹취가 있었구나. 아니, 상황이 좀 불안한 것 같았는데. 예금 사기가 어때요, 아저씨? 거의 저 신창원이 똑같아요. 내가 증권자 있는데 맞다고 봐야죠.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집안에 운동기구가 있고. 예, 운동기구가 있고. 저기 보니까 이제 결혼사진이 없더라고요. 결혼사진이 없어요? 아, 결혼 사진이 없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셨구나. 결국 신창호는 탈옥 2년 6개월, 907일 만인 1999년 7월 16일 수리공 A씨의 제보로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습니다. 지금 심정 어때요? 창호 씨 한마디만 해, 한마디. 감사합니다. 자, 이번 특종 역시 결정적인 제보 덕분에 해결된 사건입니다. 바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0개월 만에 무려 20여 명의 노인과 여성들을 살해한 살인마 유영철. 너무 생생한 이영철. 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또 많은 희생자가 났었던. 네네네. 영화 되기도 했었잖아요, 소재로. 아, 영화 장면을 봐도 무섭더라고. 특수절도 및 강간 혐의로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유영철은 아내의 이혼 통보에 분노하다 극악무도한 살인범으로 끝도 없이 추락. 출소 13일 만인 2003년 9월 24일 한 대학 교수 부부를 살해하는데요. 이후에도 그는 부유층 노인, 특히 출장 마사지사로 일하던 여성을 상대로 수많은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이 동일범의 소행임을 파악,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2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동안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희대 연쇄살인마의 등장에 전국이 공포에 떨던 바로 그때. 우리 직원들이 이 번호로 온 전화를 받고 나가기만 하면 돌아오지를 않네요. 당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한 남성이 여성 출장 마사지사들이 휴대폰 끝번호가 동일한 남성의 전화를 받고는 출장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제보했던 겁니다. 아휴. 아, 그래서 이 추격자 거기서 야, 4885 너지? 아이고 진짜 저때 유영철 사건 때문에 아, 사회 분위기가 진짜 험악했어요. 당시 제보 전화의 내용대로 또 똑같은 번호로 출장 마사지 요청이 들어오자 경찰은 남성이 있는 곳으로 출동.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서 희대 살인마 유영철에게 수갑을 채우게 됩니다. 용의자가 마사지 도우미를 또 보내달라는 전화가 왔다는 제보자의 추가 제보를 받고 용의자와 약속한 약속 장소인 마포구 노고산동 노상에서 검거를 하였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로 멈추게 된 유영철의 잔인하고도 엽기적인 살인 흥각. 한 통의 전화로 인해 더 많은 희생자를 막는 중요한 제보가 됐습니다. 2013년 4월 18일 미국 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3일 전 하루아침에 두 다리를 잃고 병원에 실려온 27살 청년 제프 바우만이 수술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수술 후 마취 기운이 다 가시지 않은 상태임에도 바우만은 정신이 들자마자 메모지와 펜을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Back. So the guy looked right at me.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을 부상시킨 범인을 봤다라는 제보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바우만의 메모가 공개되자 보스턴 마라톤 테러 결정적 제보 입수! 오. 바우만의 메모는 9.11 테러 이후 미국 내 최악의 테러로 불리는 보스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였습니다. 아, 저거 너무 끔찍했잖아. 이 사건이었구나. 아, 그 보스턴 테러로 다리를 잃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끔찍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방이 테러 가방이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13년 4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보스턴 마라톤 대회. 오후 2시 50분경 마라톤 결승 지점에서 잇따라 폭탄이 터지면서
3명이 목숨을 잃고 26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And we will find out who did this. We'll find out why they did this. 9.11 테러의 악몽이 되살아난 듯 미국 경찰과 FBI는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수사에 돌입. 9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였는데요. 테러 직후 FBI는 테러 현장 주변에 600여 대의 CCTV를 수집. 이때 모인 데이터만 10테라바이트. 이는 영화 만 편에 해당하는 분량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약 5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한 상황. 목격자도 없는 상태에서 FBI는 용의자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아니 CCTV가 있다고 해도 저게 너무 방대하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봐야 찾잖아요. 그럼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았네. 그런 상황에서 테러 용의자를 목격한 바우만이 의식을 되찾자마자 메모로 남긴 이 결정적인 제보. 이 메모는 곧바로 FBI에 전달됐고요. FBI는 바우만에게 테러범에 대한 구체적 인상착의까지 확인하며 테러 현장의 수많은 인파 중 두 명을 용의자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두 명이 어디야. 그러니까 이 제보가 없었다면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 이때 테러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다리를 잃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거군요. 그렇죠. 깨어나자마자 어쨌든 처음으로 하신 게 제보니까. 의식이 오자마자, 그렇죠.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바우만의 제보로 보스턴 테러범 수색은 급물살을 탔고요. 바우만이 제보한 바로 다음 날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는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덕분에 어쨌든 테러범을 체포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된 겁니다. 예. 이게 빨리 검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또 어떤 연쇄 테러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결정적 한방 제보 식구 저 한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1994년 9월 16일 새벽 3시 서울의 한 경찰서로 한 여성이 뛰어들어옵니다. 사람을 죽이고 막 불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가요. 엽기적 살인 행각으로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로 기록된 지존파 사건을 세상에 알린 결정적 제보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두 5명을 살해한 범죄단 일당 6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참 어린 마음이 되게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맞아. 너무 잔혹해서. 지존파는 부유층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에 가진 자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인다라는 행동 강령을 세우고 무고한 시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요. 이들은 살인 연습을 한다며 실제로 젊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배신한 조직원, 사업가 부부 등을 살해, 총 5차례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납치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사체를 소각할 화덕까지 설치한 일명 살인 공장, 비밀 아지트까지 있었는데요. 이해가 안 간다. 1년 3개월 동안 전국을 누비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지존파. 당시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이 여성의 제보로 지난 살인 사건들이 모두 관련이 있고 그 배후에 지존파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지금도 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그 제보가 아니었으면 지존파 못 잡고 또 더 많은 피해자, 우리가 또 보고 싶지 않은 그 뉴스들이 더 많이 나왔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결정적 제보를 한 여성, 그녀의 정체는 지존파에게 납치당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자 A씨였습니다. A씨는 지존파에게 납치돼 끔찍한 시간을 보낸 지 8일째 되는 날, 지존파의 일당 중 한 명이 부상을 입자 자신이 간호하겠다며 전남 영광 읍내의 한 병원에 동행했고요. 지존파의 감시가 허술해진 틈을 타 병원 탈출에 성공. 그렇게 필사적으로 뛰쳐나와 농가의 비닐하우스에 숨었다가 택시를 3번 갈아타며 이동. 아슬아슬한 숨바꼭질 끝에 서울의 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납치 피해자이자 생존자분이면 사실 더 제보하기 겁이 났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제보를 했네요. 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진짜? 무섭죠. 경찰은 지존파의 본거지를 급습. 그렇게 1994년 9월 21일 지존파 일당을 검거하며 그 충격적인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나 인간이 아니야, 그러지. 정말 죽일 사람 못 죽이서 하는 거지. 충격이었어. 저도 충격이었어요. 반성하는 태도가 아예 안 보여.
결국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고 1995년 11월 2일 사형이 집행되며 끔찍한 지존파 살인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제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황영동 사건처럼 시민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범죄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체포하는 이 과정은 거의 대부분 우리 그 시민들의 제보나 도움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공개수배입니다. 공개수배. 네. 간혹 옹타즈만 있는 경우에도 그냥 수배를 하거든요.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다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한테 빨리 알려서 수사를 전개하게 되는 이 과정이 공개수배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9살 신창원 씨가 없어진 사실이 순찰 도중 발견됐습니다.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다녔던 그를 검거한 것은 한 통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무슨 실세로 그러신데요? 신창원 전화하고 제가 검거한 사람이 맞다고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혜와 조연수가 오늘 낮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는데요. 지난달 30일부터 공개수배로 전환된 지 17일 만입니다. 이렇게 이제 범죄 수사에 그 여러 공개수배를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5년에 발생한 소위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김일곤이라는 자에 의한 살인사건입니다. 2015년에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대형 그 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이 차에 물건을 실는 동안 누군가 위협을 하면서 침입을 해서 이 여성을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로 범인이 전국을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피해자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트렁크에 피해자의 시신을 싣고 심지어 피해자를 싣고 서울 시내를 통과를 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 납니다. 지금 시신이 실려있는 차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인근 골목길로 접어든 이 김일곤은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그 차에 불을 지르고 간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차를 열어보니까 참 말씀드린 여러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훼손된 네.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하죠. 서울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불안한 듯 멈칫하며 주차장을 나섭니다. 남성이 주차장을 떠난 뒤 차량 트렁크에서 갑자기 불이 났고 소방당국이 불을 끄는 도중 차량 트렁크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시신이 놓여있는 어떤 그 밑에 피해 여성의 가방이 타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꺼내서 이제 내용물을 보니까 이 사망한 여성의 지인이 보낸 사적인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네. 이 편지에서 지문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곤을 확보를 해요. 원래 납치하고 살해할 목적이었을까요? 왜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살해한 이유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김일곤은 이제 이 사건, 지금 이 살인 사건이 나기 4개월 전에 자신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와 어떤 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이제 시시비비가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좀 벌어졌다고 합니다. 방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 그 당사자, 복수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노래방을 하는 업주였었는데 찾아갈 때 칼을 소지하고 가요. 근데 막상 갔더니 상대방이 칼을 꺼냈는데도 칼 들고 덤벼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하니까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기 자존심에 심각한 지금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황당하게도 노래방을 하다 보니까 도우미로 여성을 납치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속여서 취업하게 만들고 환심을 사서 유인하겠다. 사실 이 범죄의 특이성은 당사자하고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자기가 목표로 한 그 사람의 도구로 지금 누군가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참혹한 죽음을 맞은 정말 이상한 형태의 범죄거든요. 그래서는 기존에 벌어졌던 김일곤의 행동 특성들을 파악을 해서 범죄 행위들을 쭉 살펴보니까 강도, 뭐 폭행, 절도 이런 범죄들로 이미
전과가 22범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이렇게 훼손하고 불을 지르고 간 행위만 보더라도 럭비공 같은 그러니까 어디로 칠지 모르는 정말 너무나 충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동안 수사를 하는 동안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렇게 혼자 숨어 있는 것이 일주일 열흘이 굉장히 참기 힘들 것이다. 하다못해 뭐 편의점 누구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 누구보다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좀 절박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은 공개 수배를 하고 나서 이제 체포가 되었는데요. 최근 서울 성동구에서 일어난 일명 트렁크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용의자 공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용의자 김일곤은 지난 11일 여성 주모 씨를 살해하고 차량 트렁크에 실어 불까지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일 후에 결국은 나타납니다. 김일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요. 한 동물병원으로 찾아갑니다. 동물 마취제를 달라고 해요. 이제 자기 복수의 대상에 이제 마취하고 뭐 범행을 저지르겠다 이런 계획이겠죠. 여기까지도 어설퍼요. 네. 그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눈치가 이상하니까 이 간호사가 얼른 112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 소리를 듣고 이제 김일곤은 도망을 가죠. 그런데 도망을 가서 길을 가던 중에 출동원하던 경찰이 발견을 합니다. 김일곤의 모습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로를 그냥 달려가서 김일곤 체포를 합니다. 경찰 검문을 받던 남성이 갑자기 도망치려 합니다. 급기야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꺼내들고 휘두릅니다. 제압당할 듯 당할 듯 계속 저항하던 이 남성은 지나가던 시민이 가세에 흉기를 뺏은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바로 트렁크 여성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를 일단 들여보냈어요. 면담 조사실로 들여보냈는데 아주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나이가 차이가 좀 나니까 이 프로파일러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나? 뭐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가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마주 앉아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쳐다보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약간의 말하지 않는 기싸움? 뭐 이런 거죠. 자, 그때부터 갑자기 눈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 눈을 위로 올리고 나는 봐야지 이제 이런 태도로 이 면담을 시작을 했었죠. 제가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아주 왜곡되게 받아들이고요. 끝없이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편집증적인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질러야 될 대상자들을 조목조목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기록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불친절을 해줬던 간호사, 내가 판결을 받을 때 나한테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 이름과 집주소가 다 적혀 있었어요. 집주소, 형사.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죠. 그랬더니 단 한마디로 돈 주면 다 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했겠죠. 아마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송치되는 과정에서 나는 지금도 억울하다라고 고함을 치고요. 김일곤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버럭 화를 냈고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 어디? 범행 동기를 묻자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고 난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 김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 판단이 옳으냐며 항의했다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일곤은 결국 이제 무기가 최종 선고가 됩니다.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면 사실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같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끔찍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검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례가 하나 있는데 고향에서 발생한 여관 종업원 살인 사건입니다. 1995년 10월에 고향에 있는 한 여관에서 여관의 종업원이 칼에 목을 찔린 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거기 현장에서 경찰이 압수한 물건을 보면 휘묻은 옷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이 안에서 도장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 도장의 이제 주인을 찾아봤더니 그 여관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사람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신원이 어쨌든 밝혀진 것이죠. 또 다른 곳에 또 투숙을 하면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찰이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만여 장 이상 네, 전파를 합니다. 지난 1995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여관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55살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방송을 통해 두 차례나 공개 수배를 했지만 김 씨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언론은 공개를 했지만 한동안 특별한 제보는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1995년 10월에 사건이 발생하고 그해 연말에 주소 불분명으로 결국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게 더 찾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담당 수사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달 동사무소를 가서 이 말소된 주민등록이 살아났는지 무려 12년 동안. 와. 2007년 11월에 충남 천안에 있는 한 동네에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것을 찾아요. 그래서 잠복을 하는데 며칠째 잠복을 해도 결국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담당 형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생활자로 해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보조를 받아가기 위해서 회복시켜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인하는 이런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연락을 하게 해서 김장김치를 나누어 줄 테니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이 살인범이 김치를 받으러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십수년을 추적해온 이 경찰은 범인을 체포를 하게 되죠.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1995년에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6살 김모 씨를 12년 만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매달 한 번씩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했고 올해 9월 김 씨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김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형사님 대단하시네요. 진영. 유독 이 사건에 굉장히 올인하신 거예요. 살인사건이고 굉장히 참혹하게 또 피해자가 돌아가셔서 어떻게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하고 짜투리 시간에 그 끈을 결국 놓지 않는 거죠. 윤 형사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400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모두 복사해 다니며 김 씨를 추적해왔습니다. 그 사건들 많이 대부분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 제가 그 끈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끈을.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잡힐 때는 신념에 항상 있었던 거죠. 말소를 회복한 것도 동네 분들이 동사무소하고 이제 서로 제안들을 해 주어서 그게 그 회복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자기 신분을 밝힌 거잖아요. 그래도 안 밝히면 그게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밝히게 된 거죠. 아, 이 범죄자 찾는데 공개 수배 역할이 꽤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공개 수배 전단을 만들어서 1년에 두 번 공고를 하는데 여기에 올라가면 평균 한 50%는 검거가 됩니다. 뒤집어 보면 절반은 못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렇게 그렇네요. 공개가 되었음에도 아 이게 지금 공개수배 전단지 자세히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공개수배 전단지는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을 끝까지 수사하고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은 새로운 범죄를 또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멈추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수배 전단을 확인을 해보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한다면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해결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